근데 왜 망했어요? 밀려쓴 건가요?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안한 건가요? 오랜 시간 수능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우선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수능을 망쳤다고 했는데 학생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마 이번에 수능을 본90% 이상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원래 자기의 목표는 약간 높죠? 아,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내가 잠을 더덜 자면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집중을 더못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모든 자책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막 경쟁 속에서 수능을 하고 그래서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이렇게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자책을 거두는 것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엄마 아빠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마친 애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수능이 안 나왔을 때 뭐라고 해주면 제일 좋겠는가?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이 했던 얘기가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집안 얘기예요. 자기가 수능 본날 엄마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대요. 미안해 엄마. 엄마가 나를 이렇게 3년이나 보살펴줬는데 엄마가 기대하는 대학에 내가 못 가게 됐어. 그랬더니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그랬대. 그런데 그 엄마가 그날 저녁에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릇들이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우리 엄마가 실제로는 안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 엄마를 봤더니 내가 죄인이 된 심정이래요. 그래서 이 학생은 엄마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로 실제로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들이 믿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수능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수능이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한판 승부가 아니에요.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 중에요. 오마이뉴스에 입사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해외 사람도 막 취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어떤 해에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합격했어요. 왜? 영어를 시켜봤더니 단어가 짧으니까 온몸을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막 뭔가를 해보려는 이 노력, 이게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후 10년 동안 잘했어요. 어떤 취재 환경에서도 제대로 했단 말이죠. 모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놨대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꼴등 근처였는데 어떻게 기자가 되었을까? 이 친구는 어떻게 기자가 되었을까요?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걸 믿은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이 수능 성적, 이것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것은 나의 일부일 뿐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한 방법으로 채점된 그 방식의 나일 뿐이다. 인생은 고3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은 20대로 끝난 것도 아니다. 인생은 70대까지 성장하고 80대도 성장하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내가 어떻게 발견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자기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좀쉰 다음에는 어느 대학을 갈까 신청을 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릴 텐데, 어떤 대학에 가더라도 내가 4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4년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내는 힘, 즉 자기 주도성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내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해보는 힘,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힘을 못 길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쉬는 동안에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교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하고 싶은 걸 찾아내서 해보는 힘. 그동안 맨날 엄마 아빠가 정해놓고 여기 가자 그랬다면 자기 스스로 먼저 한번 제안해보세요. 아빠, 수능 끝났으니까 이번 겨울 여행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볼래. 예산 얼마야? 그 안에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짜본 맛집 검색하지 마세요. 기존의 블로그가 추천한 맛집 말고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이 집 괜찮은 건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는 것.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길러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힘이 있었을 때 대학에 가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학도 똑같네? 고등학생 때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다 정해진 수업,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에 또 시험 보고. 대한민국에요. 매일매일 곳곳에서 고퀄리티의 포럼과 토론회와 강의가 있습니다. 꼭 대학의 수업에 의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곳 저곳을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버드 대학, MIT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너무 무궁무진 많습니다. 내가 합격한 그 대학이, 그 교수가, 그 학과가 나의 4년을 통째로 다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대학에 못 갔으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대학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 4년 이 기간을 내 주도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수능 끝나고 이 자유기간에 설사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4년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